안녕하세요. 이태호 사무처장입니다. 2015년을 맞아서 참여연대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할까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는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여연대가 하는 연대는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하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를 슬로건으로 확정하고 올해 사업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8가지 사업 방향을 정했는데요. 8가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권력, 사법 권력, 행정 권력을 개혁하고 시민 참여 구조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력 남용, 부정부패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업을 더 확대하겠습니다. 노동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운동과 경제민주화 운동을 긴밀히 결합하겠습니다.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평한 조세재정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더 활발히 벌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그 진실을 밝히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해방 70년을 맞아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군사주의를 극복하는 시민행동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 교육, 문화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는 참여연대 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20주년을 계기로 회원과 함께 마련한 20주년의 비전, 그 실행 계획을 촘촘히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2015년 8가지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들을 어떻게 좀 더 참신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하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직접 담당할 간사들에게 그 계획과 결의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참여연대는 정치부패 척결과 비례대표제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입법운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올 한 해에는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고 유권자의 지지가 의석으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하겠습니다. 요즘 핫 이슈죠.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서 국회의원 총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정말로 정치개혁일까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정치, 이 정치개혁 논의가 국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참여연대는 올 한 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모든 걸 다 보고 빠짐없이 기억하는 사람을 원해. 내가 지하철에서 내린 시간은? 2호선 5번 간 편성번호 2447, 15시 30분 역삼역 하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누구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현철 부장검사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김용판 무죄 판결한 판사 누구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외우지 말고 기록하라 그랬지. 권력감시 전문단체답게 꼼꼼하게 기록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는 감시자다! 우리 사업 뭐 할 거야? 세금을 공평하게 걷어서 복지나 늘려볼까 해. 매우 어려울 것 같은데. 글쎄, 토론회부터 시작해볼까? 다들 긴장해. 이제 시작한다.
돈은 엉뚱한 데 쓰고 복지가 과하다? 지구에서 나가라는 거야 뭐야? 저출산 고령화, 자네 딸이 한국에서 마지막 세대가 될 것 같네. 어떻게든 막아야 해. 우주인에게 물어서라도 모두를 구하기. 결국은 세금 문제야. 방법을 알아보자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세금? 무작정 세금 더 내라는 얘기가 아니야. 공평하게 거두면 되는 거 아닌가? 빙고. 공평 과세만큼 중요한 임무가 있어. 자원 외교로 수십조, 엠비 그 양반을 청문회 세워야 돼. 하베스트 3조 원. 아, 나 환장하겠구마잉. 그래도 밝혀야지. 주경하는 부셔버려. 복지과잉, 서민증세, 자원 외교. 이제 이런 얘기 그만 듣고 싶어요. 제발. 우린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늘 그래왔으니까. 회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재벌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이 사상 최대로 쌓여간다고 하는데 우리들 살림살이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의 경제력이 집중된 결과 갑질 횡포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경제금융센터는 올해 삼성 등 재벌 대기업들의 특혜와 반칙을 근절해야만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를 중점 과제로 잡았습니다. 예, 비정규직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걸 내놓았는데 이 대책에 따르면 아마도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정규직의 변화 추이를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장성과 활동성을 가미한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노동조합, 다른 시민단체, 다른 지역단체들과 결합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만 잘해도 많은 수의 비정규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철저하게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사회 변화의 중요한 요소인 시민권리 찾기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신과 영화는 재벌 대기업의 폭리 구조로 인해 시민들의 권리가 일상적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민생이만 본부는 영화관 확 바꾸자라는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영화관의 비싼 팝콘 가격, 3D 안경 부당 판매 행위, 원하지 않는 상업 광고로 상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영화관을 확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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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참여연대에서 안 내리면 쳐들어간다 통신비 인하 캠페인을 진행하여 통신비 기본 요금이 인하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필요한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시민 행동을 진행하고 있으니 회원님들도 1인 시위에 동참해주세요. 시민의 권리는 곧 나의 권리, 회원님들의 권리입니다. 시민의 정당한 권익을 찾는 참여연대 활동에 함께해주시고 알게 모르게 빼앗기는 권리에 대해서 제보 많이 해주세요. 시민사회와 함께 유가족과 함께 4.15 국민연대를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고 참사 일주기를 추모하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도록 감시하겠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응하고 안전사회 정문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영자야, 니는 내 어릴 적 꿈이 뭐였는 줄 아나? 뭐였는데요? 아이고야, 우리 해방됐다니까!
가난했겠지. 새가 빠지게 본 돈 싹 다 국방부로 갖다 바치쁘고. 네,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자다. 계획과 결의 들어보셨죠? 어떠세요? 힘이 막 불끈불끈 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참여한 데가 20돌을 맞았고 올해 새로운 20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 식구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을까? 보다 젊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한 데를 정말로 지켜온 것은 회원의 참여였고 시민의 지지였습니다. 2015년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를 위해서 우리 회원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회원들을 믿고 또 시민들을 믿고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오유신입니다. 운영기획팀에서는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날개를 받고 있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으시다면 참여연대로 보내주세요. 참여연대에는 펜 먹는 하마와 굶주린 일벌레들이 가득하거든요. 정말 감사히 받고 소중히 아껴 사용하겠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랄랄랄라 즐거우게 춤추자.